그리고 이제 뒷줄을 좀 가볼까요? 뒷줄에 크런키 팝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500원입니다. 1,500원이 앞에 그 과자들보다 상당히 작아서 가성비는 일단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가성비는 일단 공연님 아까 힘을 너무 많이 쓰셨.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토끼피드님 따주세요. 아 가위를 주셨군요. 인간인 도구를 쓰는 동물입니다. 이런 힘들었던 공개님이 뭐가 돼요? 꽤 크죠? 그죠? 팝콘 치고 굉장히 커요 일단.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캐러멜 팝콘을 나라가 좋아하는데 캐러멜 팝콘보다 이게 맛있네요. 이거 영화관에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초코 자체도 입에서 이렇게 막 기름처럼 남아있는 그런 초코가 아니고 초코도 오도도독 하니까 초코는 상 높고 팝콘에 뭔가 그런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그런 바삭바삭 바삭바삭한 그런 식감은 남아있어서 크런키보다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크런키는 맛있는데 너무 다니까 많이는 못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계속 먹을 것 같아요. 맛! 별 5개 가겠습니다. 이거는 5개 가야죠. 영화관 가면 6,000원 될 때 슬프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 맛있네요. 이거 우유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뭐 팝콘이니까 탄산이랑 먹어도 될 것 같고 근데 우유랑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비주얼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겼으니까 별 4개 가겠습니다. 크고 덩어리도 씹기 딱 좋은 그런 크기인 것 같아요. 가성비는 지금 조금 양이 너무 작아요. 프로 방송인 저희 공개님. 그래서 가성비는 별 3개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없어질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그냥 이렇게 털어 넣으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맛있습니다. 맛은 인정합니다. 네, 맛은 정말 인정이에요. 네, 방송 끝나고 다 털어 먹겠습니다. 살찌는 맛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초코가 아까 부담이 없었어요. 메론 팝콘이죠? 네, 1,200원 메론 팝콘. 색깔이 일단은 귀엽네요. 와사비 색깔, 고추냉이 색깔 같기도 하고요. 메론 맛이라. 아, 이거 참 팝콘이 아니었죠? 이거 약간 바나나 킥 느낌이에요. 바나나 킥의 느낌입니다. 애매할 것 같았거든요, 나라도. 약간 메론빵 느낌이나 메론소다 느낌이 나려나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약간 설탕이 이렇게 글레이즈 된 그런 바나나 킥 맛이에요. 식감도 약간 바나나 킥 같고요. 바나나 킥을 먹고 싶은데 연두색을 먹고 싶을 때 드세요. 딱 그거예요. 노란색이 아닌 바나나 킥을 먹고 싶을 때 추천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되게 귀엽잖아요. 바나나 킥의 느낌이라 애기과자 느낌이 납니다. 네, 연두색 바나나 킥을 먹고 싶을 때 추천입니다. 바나나 킥보다 밖에 그 메론 어떤 그게 발려있어서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은 있어요. 바나나 킥보다 맛은 별 4개로 가겠습니다. 괜찮았어요. 비주얼은 별 5개 갈게요. 비주얼은 너무 귀여워요. 바나나 킥은 좀 크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비주얼은 별 5개. 가성비는 지금 1,200원이죠. 그럼 되게 싼 거 같은데. 네, 가성비가 좋네요. 가성비 별 5개 가겠습니다. 바나나 킥은 좀 커서 한 번에 다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딱 작고 귀엽고 뭔가 네, 괜찮아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네, 추천입니다. 이것도 오, 맛있네요. 네, 메론 과자 빼빼로 꼬깔콘 빼빼로라. 꼬깔콘 크림이 발려져 있다는 거겠죠? 꼬깔콘... 요즘 유튜브 하세요, 공개님? 유튜브 하시죠? 하고 계시죠? 은하전화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은하전화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안 할 텐데... 꼬깔콘 맛 크림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 과자가.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목구멍 찌르지 마세요. 나라 여기 찌르지 마세요. 찌르지
아세요? 아셨죠? 아셨죠? 아... 조금 매워 물었고요. 어, 이거 한 번! 한 더 먹을 수 있나요? 한 입만 더 먹을게요. 아... 이거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와! 이거... 우와! 어, 이거... 사드세요, 여러분.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약간 꽃갈콘 맛이 일단 아니에요. 지문 나오겠어요, 고객님. 가격은... 아, 뭐 하시는 거예요? 가격은 일단... 아, 1,500원. 가성비는 약간 아깝게 너무 양이 많았어서 가성비는 평범한 것 같아요.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꽃갈콘 맛이 안 나고요. 옥수수로 만든 것 중에 정말 맛있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나라는 그 옥수수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아, 이거 약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외국 과자에 이거랑 비슷한 맛이 있어요. 우마이봉이라고 그 세계과자점에 가면은 이렇게 그 도라에몽 그려진 우마이봉이라고 일본 과자가 있는데 그 과자에서 나는 콘소메 맛 같은 그런 크림이에요. 굉장히 비슷하고 달지는 않습니다. 네. 아 맞아요. 과자 맛 별 다섯 개 가겠습니다. 이거 다섯 개 가야죠. 비주얼은 오히려 평범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별 세 개. 맛만큼 맛있어 보이지 않는 비주얼인 것 같아요. 맛은 진짜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뭔가 봤을 때 막 그 맛이 막 전달되진 않는 느낌이라 뭔가 더 노랗게 해야 되려나? 어쨌든 맛은 너무 맛있고요. 가성비는 별 네 개 갈게요. 양에 비해서 앞에 다른 것들보단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맛은 정말 맛있어요. 네. 팔. 어, 역시 공개님 팔길이. 로켓 칼슘 계란 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패키지에 로봇 로켓 너무 귀여워요. 칼슘 계란 과자. 어, 일단 이것도 음료랑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건빵이랑 똑같이 입에 모든 수분이 사라지는 건조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계란과자 맛이에요, 사실. 다른 어떤 로켓 칼슘의 맛이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1,500원이고요. 네, 계란과자 맛이에요. 뭔가 다른 맛을 넣는 것을, 맛의 변화를 주는 것에 별로 의의를 두진 않으셨을까요? 그냥 콜라보를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신 걸까요? 네, 어쨌든 과자 맛은 그냥 평범한 계란과자 맛입니다. 네, 별 3개 갈게요. 그냥 똑같아요, 계란과자. 아삭아삭 조만간 ASMR에도 되겠어요. 와! 아, 맛이 없진 않습니다. 계란과자 특유의 달콤하고 담백한 그런 동그란, 노란 동그라미 맛이에요. 네. 비주얼은 계란과자니까요. 별 3개. 네, 평범한, 귀여운, 동그란 계란과자 맛. 가성비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별 4개 가겠습니다. 보통 계란과자 맛이랑 차이가 없는데, 네. 앞에 로켓 칼슘이라고 써있다는 것이 다르네요. 네. 자, 이제 좀 흥미진진한 과자들이 남았죠.